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용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아이패드랑 아이폰의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도 좋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USB 마이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마이크에 대한 관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아이폰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제가 가지고 있는 세 종의 마이크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지금은 제가 가장 늦게 샀고 요즘 들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예요. 지금 여기 주머니에 숨겨져서 들어가 있는데, 이 귀여운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너무 좋죠. 멀리 가서도 쉽게 마이크 수음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작게 말해도 수음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걸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성능도 괜찮고 해서 제가 최근에 또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 마이크가 궁금하신 분은 리뷰 컨텐츠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무선 마이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카메라의 앵글이 잡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무선 수신되는 거리 안에서 이렇게 마이크 수음이 쉽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고 좋죠.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에 수신기, 송신기 마이크를 보관해서 같이 충전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도 이 마이크의 특징은 마이크 수신기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댑터들이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카메라에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 전용으로 맨 처음 구입한 마이크가 바로 이거 슈어 MV88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라이트닝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폰 전용 마이크입니다. 얘도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마이크가 있고,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것은, 마이크 하면 또 핀 마이크가 빠질 수 없죠. 이런 핀 마이크. 핀 마이크인데 얘는 라이트닝 전용 단자가 아니라 USB 어댑터로 구성되는 핀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USB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라이트닝 카메라 어댑터가 딱 별도로 필요합니다. 연결해서 아이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또 이 장점이, 아이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USB 어댑터이다 보니까 USB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디바이스에도 쉽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파우치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마이크의 수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슈어 MV88을 연결을 했어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용으로 괜찮고, 초반에는 거의 레코딩용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나레이션을 따기 위한 그런 레코딩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전용 그 마이크에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운드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좀 마음에 드는 마이크였거든요. 근거리에서 수음이 가능하다는 점. 마이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슈어 MV88 같은 경우는 전용 앱에서 스테레오 모드 또는 모노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테레오 모드로 촬영을 하니까 주변 다양한 환경음이 다 들리겠죠, 제 목소리와 함께. 또 모노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모노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수음이 될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제가 스테레오 모드로 촬영을 하니까 앱에서 제가 모노로 이렇게 변경한 환경음이 다 들리게 모노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수음이 될 것 같아요. 슈어 MV88 전용 녹음 앱에서 제가 모노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촬영 환경에 맞춰서 그 녹음 앱에서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어 MV88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 자체에서 녹색 LED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전면부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마이크가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LED 창이 있으면은 좀 더 마이크 사용하는데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이크에 이런 LED 표시가 있어서 사용할 때는 참 편한 것 같아요. 마이크 구매하실 때 마이크가 활성화됐을 때 LED가 표시되는지, 그런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핀 마이크
USB 어댑터로 구성된 유선형 핀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촬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런 핀 마이크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퀄리티가 좋다 그건 아닌데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아이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USB 마이크는 정말 강추합니다. 자기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다양한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USB 마이크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귀찮은 점이 이런 선을 좀 안 보이게끔 또 옷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선은 또 꽤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도 촬영이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Shure MV88 같은 경우는 좀만 멀어져도 숨이 잘 안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을 텐데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유선형이지만 좀 선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도 촬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카메라 어댑터에 USB 타입 마이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여기에 빨간 LED가 표시되거든요. LED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앱에서 제가 모노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가 촬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구간에서 같이 환경에 맞춰서 저렴하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용 마이크 3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촬영 환경에 맞는 그런 마이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소형 마이크가 저희 촬영 환경과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면 좀 티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서 그런 면이 촬영할 때 매우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숨 퀄리티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폰용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 Bye bye.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바이바이.